출근길에 저 들판에 소떼들이 보입니다. 왜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저 하얀 소도 있고 주로 하얀 새네요. 지금 한계가 좀 꼈어요. 그냥 공지인데 주택 같은 걸 지으려고 버려진 땅 같은데 국가가 소를 풀었네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해에서 한국에 누룽소가 많잖아요. 오늘 아침 출근길입니다. 8시가 다 돼가네요. 보통 7시에 나오면 정말 밀리는데 일단 8시를 가까이 다가가면서 길이 좀 풀리네요. 어디에 있을까 저렇게 커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치는 사람들. 방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한 30분을 달려야 됩니다. 이 동네에 또 범프가 많네요. 좀 사는 동네에는 이런 범프가 많아요. 안전 이거 되게 챙깁니다. 좀 사는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오늘 4시간 근무를 하고 지금 가는 길인데 토요일 날 밤늦은 시간에 가서 저녁 챙겨드리고 목욕 시켜드리고 도와주던 건데 누가 공사 중인지 원래는 오늘 이 일을 마치고 일을 가기로 된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어제 캔슬됐어요. 고객이 수술 받고 얼마 안 돼서 몸을 잘 움직이기 힘드니까 도우미를 쓰다가 도우미 두 명을 썼죠. 개인 도우미 그다음에 저희 회사를 통해서 저를 썼죠. 그러다가 좀 몸이 괜찮아지고 하면서 그 도우미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 사람은 최근에 보내면서 저의 스케줄까지 조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작업을 하기도 저희들도 갑자기 바꾸기는 미안했던지 다음 주부터 3일 가는 걸 하루만 가는 걸로 이렇게 줄이더니 그것도 어제 제가 물어봤었어요. 이 어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또 그 말에 좀 불쾌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사람 마음 알 수 없으니까. 일 마치고 오니까 이번 주까지는 3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또 바꿔가지고 안 와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번 주 거 끊어졌어요. 참 세상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삶이 그렇잖아요. 참 이 물질 문제, 직장 문제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이 물질 세계의 세상 마귀가 사람을 가져가 놉니다. 환경적으로 급하고 어쨌든 그 사람이 쓰던 그 개인 도움이 이렇게 막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일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시키면 말 잘 받아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에 들었으면 모르죠. 이렇게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냥 각자 입장이기 때문에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치우치기 쉽잖아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도우미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 질이 안 좋은 사람,
도움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그 사람 혹시 이 일에 지친 거 아닐까요? 번아웃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대. 그리고 뭐 이런 일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이 슬럼프에도 빠지고 매너리즘에도 빠지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요즘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부딪힌다 그런 거지. 뭐 감정은 상대적인 거니까. 그 제가 그 사람의 입장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같은 일을 하니까, 같은 직종 일을 하니까. 뭐 그 사람 개인적으로 뭐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솔직히 제가 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접하고 있는데 참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안 좋은 사람이 더 많죠. 성품이 인격이 덜 된 사람도 많죠. 제가 일을 하면서 진짜 말투, 진짜 말투가 아주 탁탁 잘라는 사람 많거든요. 이거에 저거에 완전히 명령조예요, 명령조. 그러면은 내가 무슨 저 사람의 종인 것 같고 노예 같고 막 그래요. 도움이란 일이 조금 애매한 것이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만 하잖아요. 밥 하는 사람도 밥만 하든지 요리하든지 우리는 그거 전부 다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분들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또 돌봐줘야 되고 막 그런 것까지 다 하지. 어떨 때는 진짜 집에 출구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거. 그때 정말 속상한데. 하여튼 사람을 그렇게 막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솔직히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일이 진짜 많아요. 4시간. 어떤 사람은 4시간이. Go past this light. Then at the next one. Turn left. 4시간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할머니는 하루 종일 뭐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뭐 시간이 남아도니까. 저 같은 경우는 4시간 정해진 시간에 가서 막 이 모든 걸 해야 되니까. 정말 얼마나 마음이 바쁜지. 오늘 또 그 할머니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고, 나는 그게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일을 다 끝내야 되고, 시간에. 그러니까, 좀. 심적으로 조바심이 막 나고 그런 상태인데다가 use the left lane to keep left to merge onto state highway 1604 loop west. 오늘 정말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이러면서 할머니가 조금 제 입장도 생각해가지고 협조를 해주면 좋은데 자기 고집을 다 부리고 막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뻗대니까 저는 제가 시간을 막 늘릴 수도 없고 제 인내심이 자꾸만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많이 참는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일을 이게 이렇게 오래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할머니한테 짜증 부리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아까 말한 그 고객하고 그 사람의 개인 도움이 그 두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일은 계속 막 맞춰주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고객이 보스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쑥스러울 때마다 진짜 그래서 이걸 다 맞춰주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쉬워요? 다른 사람 마음을 맞춰준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막 맞춰주다 보면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속이 불붙을 하잖아요. 참다가 나중에 그게 폭발한 거. 그 사람이 그렇게 폭발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이 할머니를 계속 못할 것 같다. 언제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진짜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내딸에는 막 영어를 쓰는데 정말 마음은 마음대로 불편하고 조바심나고 할머니는 마치는 순간까지 일을 줘요. 그래서 저 너무 심신이 피곤하고요. 그랬는데 또 마칠 때쯤 되니까 또 마음의 안정이 되네요. 조금이라도 정말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거 눈물 나는 일이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람 쉽게 비참해질 수 있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근데 실상은 그렇다는 거. 제가 일을 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비위를 맞춰주는 일을 하면서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전에 중세시대나 조선시대나 아주 옛날에 왕족들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이런 사회 서양이든 동양이든 신분 제도가 확실히 달랐을 때 그러니까 아주 돈 있고 뼈대 있고 이런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 남에서부터 노예 신분 뭐 종 신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종 부리듯이 당하고도 내맞고 인권이 우린데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제가 일하면서도 이게 시급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진짜 적은 돈을 받으면서 이거 일하는 것도 때로는 참 이렇게 참 답답한데 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옛날 노예들은 옛날 종들은 그냥 밥만 먹여주면 사는 거였잖아요. 희망이 전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을 막 열심히 할 의미도 못 느낄 테고 열심히 한데도 모든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주인한테 또 왕한테 위험받고 또 얼마나 정말 인권 유린을 당했을까 그거 생각 가끔 해요. 제가 그 사람도 입장이 되어서 그 지금에는 그런 신분 제도가 없지만 꼭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돈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으로 사람을 사고 그 돈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일종의 종로릇을 해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고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고 이런 모든 것이 딱 다른 점은 예전에 그 사람들은 돈을 안 받고 착취를 당했다면 지금의 우리들은 돈을 받고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차이지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게 있는 거야. 이 사람을 돈을 주고 쓰니까 이 사람 마음껏 부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인격도 내가 막 그냥 막 쉽게 생각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인간이 아주 인격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이상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비참함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그 어느 누가 멸시를 받고 싶고 조롱을 받고 싶고 함부로 취급을 받고 싶겠어요? 어느 누가 다 존귀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귀중한 생명들이잖아요. 다 귀중한 인권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세상은 지금의 세상은 물질 중심의 세상은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 서민의 경우는 참아내야 되는 거라 그런 직업을 존중받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취급받는 거를 참아내야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속상한 거죠. 이런 게 쌓이면 정말 화가 나는 거지. 사람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온유하고 정말 그 상대방의 인격을 생각해서 막 부탁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지시하고
주문하는 그런 입장이지. 높은 자세로. 이런 일을 서비스 일을 하면서 사람이 많이 겸손해지고 나아지는걸 배우면서 또 힘든 마음도 들죠. 오늘이 그런 날 중에 하나였어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전혀 즐겁지 않다. 다른 사람 숨기는 일이 즐겁지 않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든 시조물인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그들을 함부로 대하느냐. 아니면 존중하고 축복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어려운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거, 그것이 내가 하나님한테 베푼 것이 되고, 또 내가 힘든 사람을 막 억압하고 그 사람을 어려움 주고 잠채 피우고, 이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 이 일을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사람들이 얼마나 수시로 마음이 바뀌고 얼마나 인간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걸 다 맞춰주려면 정말 배알이 골립니다. 진짜 속이 터집니다. 진짜 때로는 집어치우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오늘 제가 그 개인적인 위기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인간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했으니까 너무나 하기 싫지만 참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 견뎌가기를 또 결정합니다. 아이고, 세상은 힘들어요. 그러나 어려운 끝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어야겠죠.